제가 리뷰해본 아이는 인형인데 솜인형 그리고 자그마치 6달은 넘게 걸린 중국 제품인가? 웨이보? 뭐 기억도 안 나.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번개장터에서 원가 주고 산 걸로 알아요. 정말 정말 비싸게 주고 샀어요. 어떤 거는 짜자잔 이런 속성인형 가위질로 고치라고요?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속성인형을 잘 리뷰를 안 해요. 근데도 미카 너무 귀엽죠? 제가 미카는 시리즈별로 인형을 갖고 싶어서 산 건데 생각보다 너무 더 작고 귀엽고 스켈레톤은 없는데 좀 단단한 느낌? 오물오물하니 너무 귀여워. 저는 미카 좋아하거든요. 앙스타 그거 좋아해가지고 산 건데 주문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드디어 배송이 왔어요. 근데 이런 옷을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없더라고요. 오늘 뭐 배송 보내드릴게요 했을 때 저희 이제 집 해외에서 우리 집 주소로 옮겨드릴 때 혹시 옷 있나요? 근데 없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뒤늦게 알았지. 얘는 분리형이 아니에요. 제가 이전에 갖고 있는 회사에 있는 분리형이죠. 전 분리형 아닌 게 더 좋아요. 왜냐면 분리형은 자꾸 떨어져. 짜증나요, 솔직히. 근데 일체형은 좀 좋은 것 같아. 어차피 굳이 뗄 이유가 별로 없어서 떼면 또 그 귀여움이 많이 안 살아나거든요. 인형용 목걸이로 만든 건데 한번 해보고 빼줄까 싶어서 이렇게 해주면 생각보다는 잘 어울리진 않는다. 머리에다가 레이스를 달아줘볼까요? 딱히 어울리지 않는다. 인형 옷 제가 산 게 있어요. 그래서 야 맞을지 모르겠는데 충동권 옛날에 충동구매 했던 거 하얀지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데 이게 부채관절 인형 옷이에요. 제가 알기로 근데도 맞을까 말까 잘 몰라서 사긴 했었는데 잘 어울리면 입힘나야 좋지.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해. 고무줄이 탄탄하지가 않아서 들어가긴 들어가네요. 사이즈가 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. 옆에를 가위로 잘라서 약간 튀움치마로 만들어버려야 되나? 억지로 우겨넣으면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. 들어 집어넣어봅시다. 입혀 뒤집어서 입히면 들어간다. 엉덩이까지 들어갔다. 골반도 들어갔다.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네요. 그리고 힘들게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. 다행이네. 좀 찢어지는구나. 조심. 신자가 제가 화면 바뀌고 해볼게. 힘들게 입히면 들어갑니다.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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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안 보여서 좀 답답하지. 거의 다 이렇게 됐어, 됐어, 됐어. 귀여워, 귀여워. 깜찍해, 깜찍해. 고무줄이지, 고무줄. 나 지금 깜찍하게 잘 입혔어. 잘 어울리잖아, 생각보다. 하긴 잘 한 것 같은데, 여러분. 좀 비싸게 안 사서 떡이로 사가지고. 좋은 거 같은 것 같아. 가디건도 있어요. 세트인데 옷을 제가 안쪽에 있는 건 아닌데. 안 사봤어. 없었어. 셔츠가 없어. 가디건만 샀는데. 잘 어울릴까?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네이 단추에 공 모양이 토이 포인트거든요? 약간 얘가 생긴게 강아지같이 생겼, 늑대같이 생겼잖아요?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오버핏이라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팔보다 조금 더 길은 가디건인데 어울리려나? 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입혔다. 됐다 됐다 됐다. 들어갔다. 귀여워. 깜찍. 생각보다는 귀엽고 깜찍한데 단추 달아서 이렇게 달아주고 싶은데 안 맞아. 이렇게 이거 맞나? 이렇게 하면 잘 맞을 것 같은데
약간 펼쳐져 있는 게 포인트라. 이렇게 하나. 너무 귀엽죠? 여기다가 루이스틱 옷이 딱인데. 여기 이제 이게 이것만 온 게 아니고 카드가 따로 있거든요. 기억이 안 나는 어떤 건데. 아, 여기 있다. 여기 밑에 카드도 같이 옵니다. 옷쟁이 하트 보관함도 있어. 짠, 반짝반짝 홀로그램.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깜짝 놀라. 베이는 뭐야? 똑같이 됐어. 근데 저는 이렇게 보관하기보다는 이건 따로 써도 되니까 이 스팀 케이스 보관하는 데다 넣든가 해요. 아니면 따로 보관하면 넣든지. 서랍에 있는 거에다 넣으면 되는데 홀로그램 너무 예뻐. 근데 지금은 딱히 보관할 생각 없고 나중에 보관해. 이 모자가 잘 어울릴까요? 겨울이라서 이것도 갖고 왔는데 미친 모자도 있는데 미친 모자는 여름용이라 지금 옷이 딱 겨울 옷이잖아요. 그래서 잘 어울리나 싶어서 얘도 한번 해볼게요. 잘 어울리는데? 생각보다? 아직 입히지도 않는데. 근데 키가 약간 가려질 것 같은 느낌? 키가 가려지잖아? 그래도 귀여운데. 모르겠다. 일단 넓게 써주고. 대두인데, 또 귀여워. 미카, 너는 안 어울리는 게 뭐니? 잘 어울리는데. 그쵸?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귀엽잖아. 이 끈은, 어떻게 하지? 잘라다가. 묶어줄까? 아니야, 한 바퀴 돌리자. 리본을 묶어줍시다. 한 바퀴 돌려서 리본이라기보단 한 바퀴 이렇게 묶어주자. 됐다. 그리고 여기 모자 안 끈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빼주면 검정을 돌려서 넣어주면 귀여운 모자 매듭 완성. 리본을 묶지 않았어요. 독특하게 귀엽고 깜찍. 소매를 좀 잘라줄까? 너무 긴가? 약간 포인트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. 단추를 좀 달아줄까 고민되는데 단추를 달면은 애매해서 셔츠를 입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셔츠가 없어요.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. 이거 폼폼 목걸이 같아. 마지막으로 해볼까요? 우리 미카 짱이긴 잘 어울리지. 사실은 너무 준비했다오. 머리에다 귀여운데. 머리에도 귀엽네. 사실 진짜 미카 해주려고 한 건 맞아요. 이 목걸이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. 오, 잘 모르겠는데. 생각보다 잘 모르겠는데. 껌이 아니지. 좀 널널해가지고 애매해요. 이렇게 귀엽긴 한데 이 옷에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어서 너 말고 다른 애 시켜줘야겠다. 미안하다. 얘는 제가 누구한테 어울릴까요? 공제인형해줘야 어울릴 것 같은데 이 토끼 저분 또 이런 거. 일단 미카 씨도 제가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. 울먹이는 표정이 너무 귀여워. 작은 사이즈의 미카 인형 리뷰 완성. 내가 너 기다리느라 몇 달을 기다렸다. 6달 넘게. 엄청 비싸다 이 나쁜놈 자식. 내가 예뻐해줄게. 나중에 옷도 셔츠도 만들든 입히든 해줄게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상자를 장식하는 미카씨 귀여워. 감사합니다. 안녕. 급하게 마무리.